제 달력에 그림들이 이런 게 많죠. 이게 뭐죠? 이건 참나. 그쵸? 여기는, 이건 에고. 이건 세계. 세계 있죠? 예, 세계. 참나와 이 새는, 이게 뭐죠? 참나와 에고 사이에 있는 요거. 요게 이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잖아요. 참나와 에고를 연결하는 이 중간자죠. 자, 참나, 에고가 있죠. 이 중간에, 여기 깨어있는 마음이라니까. 깨어있는 마음. 자, 여기가 차가운 쇠공이라면요. 쇠공. 요 참나가 불이라면요. 여기는요. 불타는 쇠공이에요. 그냥 불덩어리, 여기까지 불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깨어있는 마음. 이게 자, 이렇게도 설명드려볼게요. 몰겐자 하는 마음. 초긍정. 어떤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 초긍정의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 그렇죠? 여기가 뭐죠? 사단, 육바라밀의 마음. 유교, 대승불교 다 나왔죠. 우리 학당, 초연함, 초긍정, 유연함, 따뜻함. 또 뭐라고 할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사티라고 하죠. 정념의 마음입니다. 정념. 사티, 알아차리는 마음. 유교에서는요. 유교에서는 경.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죠. 경, 깨어있는 마음. 요게요, 몰입하는 마음. 다 이거죠. 예. 재밌는 게요, 요 깨어있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요. 요 깨어있는 마음이, 안으로는 참나를 알아차리고, 밖으로는 에고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참나와 공명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죠. 참나와 공명해요. 참나와 한 덩어리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깨어있으세요? 지금 깨어있으세요? 할 때, 참나만 알아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참나를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포인트는. 여러분이 파악하기 쉬운 거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건 깨어있는 에고란 거예요. 깨어있는 에고입니다. 깨고. 깨마음, 깨고. 깨어있는 에고예요. 에고, 쇠공 중에 불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서 초연해지고, 몰라, 괜찮아가 초연해지고, 몰라, 괜찮아, 충만해지고, 초연해지고, 충만해지고, 몰겐자, 자명해지고, 그 마음. 또, 다르게 설명하면 초긍정이고 유연하고 항상 더 자명한 쪽으로 열려서 움직여가는 유연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 고개요 지금 깨어있는 마음이요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는 마음 육바라밀이 발동하는 그 마음 또이 사단 이니에지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이 충만한 그 마음 이게 유교에서는 경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 불교에서는 알아차리는 마음. 사띠라는 게 알아차리는 마음. 자, 지금 있으신가요? 깨어 있으신가요? 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정토입니다. 왜이 마음은요? 안으로는 참나를, 밖으로는 에고와 세계를 알아차려요. 여기다 세 개까지 써볼게요. 에고와 세계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지금 깨어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참나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깨어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안으로 참나를 알아차리고, 밖으로 이 에고와 세계를 알아차리고 있는 나와 남을 알아차려요. 에고의 움직임,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요 깨어있는 마음만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여기서 밖으로 사단 육바라밀이 출동하고 안으로 항상 참나와 함께 할수 있어요. 보살이 될수 있냐 없냐는 이 깨어있는 마음이 늘 유지되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나각성이 늘 유지되시나요? 이 말은요. 뭐예요? 깨어있는 마음이 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계속 불타고 있으신 거예요. 참나는 원래 불덩어리예요. 에고가 불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나를 각성했냐? 참나를 접속했냐? 항상 깨어있냐? 여러분 몰라만 하셔도 그 마음이죠. 모르는 마음이죠. 재밌죠? 모르는 마음도 그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도 그 마음. 이게 각성한, 깨어난 에고라고요. 깨어난 에고가 있는가를 파악하세요. 이게 파악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참나 알아차리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참나에만 주목하지 말고, 참나를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이 계속 있었나를 알아차려 보세요. 훨씬 알아차리기가 쉽잖아요.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몰라 한번 해보세요. 안 깨어 있는 것 같으면. 몰라. 초연해지실 겁니다. 괜찮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해지실 거예요. 몰라. 괜찮아. 요 중간을 잡아라. 그림 나온 김에. 중간에 새가 있죠. 여기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참나와 에고와 이 깨어있는 마음. 재밌죠? 깨어있으면 늘 흐르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자명은 늘 하세요. 수시로 늘. 이게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나중에는요, 자동으로 정신이 차려져 있어요. 정신 차린 마음이 참나 각성한 마음이고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내 에고가 불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나는 원래 불타요. 여러분 에고가 불타고 있나요? 에고가 불타지 않는데 어떻게 양심을 구현할 거예요? 그 불이 양심의 싹인데. 깨어있는 마음이 양심의 싹입니다. 불타게 하세요.